잠깐만 기다려줘. 하늘을 날고 싶어요. 그런가? 안녕, 나는 예리야. 오늘 뷰티풀 12월호 커버 촬영을 했는데 반말로 하는 게좀 어색하네? 우리가 인스타그램 피드를 한번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 네, 질문할게. 그래. 아, 내가 친한 이제 사진가 언니들이랑 재미로 평소에 필름 카메라나 그런 걸 찍는 걸 좋아하는데 숲에 가서 찍은 사진이었나?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잠깐만 기다려줘. 이게 그냥 동네 뒷산? 동네 뒷산에 가서 한참 이제 내가 인스타그램을 한다고 처음에 듣고 뭘 올려야 될지 좀 고민을 하다가 이 사진이 탄생했었어. 근데 나좀 반반인 것 같아. 나가서 노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다가도 그 뒷날은 꼭 이제 뭐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지 막 맨날 나가서 노는 걸 선호하진 않는 것 같아. 중간. 그 중간에 있다. 집에서 있을 때 넷플릭스 보고 책도 읽고 진짜 심심하면 그림도 그리고 보통 내가 자주 있는 바운더리는 침대인 것 같아. 난 거실에 TV를 놓지 않았거든. 침대 앞에 있어. 그래서 TV와 침대와 함께하지. 지금도 빨리 가고 싶다. 마음의 소리. 청순 가련 여주인공. 악역보다는 화를 덜 내는 편이 부담감이 좀 덜할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내가 전에 이제 맡았던 드라마에서 역할도 막 악역은 아니었어서 청순 가련 여주인공으로 가겠어. 나는 하늘을 날거나 초능력이 있다거나 뭐 뱀파이어도 좋고 좀 그런 장르물을 굉장히 좀 좋아해서 그걸 내가 언젠가 좀 연기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마블 영화에 다시 빠져가지고 나도 하늘을 날고 싶은 마음이 있어. 마블 히어로가 되고 싶어. 시켜주세요. 하늘을 날고 싶어요. 요즘에도 필름 카메라를 자주 들고 다니고 여행 가면 꼭 필름 카메라랑 또 디지털 카메라 같은 걸 하나 장만을 해서 그래서 카메라를 두 개를 갖고 다니는데 원래도 사진 찍는 거를 좋아하고 찍히는 것도 좋아해서 이번 제주도 여행을 잠깐 했는데 좀 사진들을 많이 찍어 왔던 것 같아. 풍경 사진도 찍고 인물 사진도 찍고 그런 게 재밌어. 나 너무 노잼인 것 같은데? 찍는 거. 나는 내가 좀 잡지를 보는 것도 좋아하고, 내가 해보고 싶고, 꾸며보고 싶고,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사진을 언젠가 찍어보고 싶어. 실제로도 내 개인적으로 친한 친구들, 친한 지인들이 실제로 사진전을 최근에 연 친구도 있는데, 그런 걸 보면서 나도 언젠가 기술이 된다면 한번 열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난 아주 먼 미래일 것 같아. 내내 하지 마. 언젠가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 언젠가 한 번쯤은 초안만큼은, 초안만이라도 잡아서 뭔가 좀 보탬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 시켜주세요. 와, 예리스러웠다. 아, 나는 이제 요즘에 또 다시 겨울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2월에 눈이 오는 날에 찍었던 내 사진이 있는데 이게 되게 내가 좀 행복하게 웃고 있어서 마음에 드는 사진이야. 꾸밈 없는 웃음? 눈이 왔으면 좋겠어. 눈을 좋아하거든. TMI지만 내가 12월 호에 이렇게 참여하게 돼서 너무 행복해. 내가 이걸 딱 듣고 생각난 문구가 있었는데 사실 아무 데서도 밝히지 않았지만 내 인스타그램 지금 아이디가 예리미즈인데 그 전에 강력한 후보가 있었거든. 내 영어 이름이 KT인데 KT's Personality라는 그게 아이디 유력한 후보였어. 뭔가 내 나의 성격들 해서 그런 의미였는데 너무 길어서 탈락됐거든. 그래서 KT's Personality 이렇게 하고 싶어. 해시태그. 그래. 내 화보가 이제 나왔겠지? 뷰티풀 다음에 또 만났으면 좋겠고 나의 12월호 화보도 다시 한번 많이 많이 사랑해줘. 안녕, 행복한 겨울 보내세요.